자, 자수왼. 축토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당연히 뭐가 이해가 돼야 돼요? 미토도 이해되시면 돼요. 미토도. 어떤 작용이 일어나겠어요? 축토는 압축한다면서요. 그럼 미토는 어떻게 해요? 미토는 풀어지게 만든다. 자수를 풀어지게 한다. 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수의 고유성을 잃어요. 미토는 자수를 풀어지게 하고 흡수한다. 미토는 그냥 수는 다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가 흡수된다는 거는 풀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수를 만들어 놓은 게 얘는 보관되고 유지돼야 되잖아요. 미토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냉동 창고에 넣어놨는데 온도가 올라가 버려서 썩어버리는 거죠.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나쁜 의미로. 근데 중요한 거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자각 증상이 없다. 수가 풀리는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토는 어떤 오행을 변화시킬 때 자연스럽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토가 중요한 거예요. 오행이 변화하는데 그 자연스럽게 맞는. 그러니까 목생화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생화를 하는데 중간에 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목생화 조절되는 게 달라요. 토로 조절할 수 있어요. 토로 그 시간을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밸런스. 그게 이제 토인데, 미토는 오히려 늘어지게 하죠. 축토가 압축이고, 근에 제일 뒤로 가 있는 거라면서요. 그럼 근에서 제일 앞으로 가 있는 거는 미토예요, 그게. 가장 풀어져 있는 상태. 탄력이 없어진 상태. 대신에 축토는 탄력적이겠죠. 그래서 이 자수가 무너지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원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수는 자기 고유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미토는 한 방에 그거를 다 엎어버려요. 차라리 자수로 충이 되면은 자각이라도 하겠는데, 아 내가 깨지는구나, 긴장이라도 하겠는데 미토는 긴장감도 없어지게 만들고 자수를 무너지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자각 증상이 없어서 이런 거 이제 물상우람 마비 증상과 연관이 있어요. 마비. 모른다. 풀어지는데 모르는 거예요. 신경계가 이상이 생기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원진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게 잠이 원진이에요. 이런 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있으면 제일 좋을까? 자수를 보호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금이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유성이 나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띠게 되겠죠. 예, 금이 지지로 신금이나 유금이 작용하면은 예, 그런 게 상당히 좋아진다 그래도. 이렇게 떨렁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갑자일주에 미토가 있으면은 이미 재극인으로 인성이 무너진 거예요. 재극인으로. 축토, 이거 차이 구분이 되겠죠? 축토하고 미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축토는 재극인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인성을 더잘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부가 어떤 거예요? 더 완벽주의적 성향을 띠게 된 거죠. 파괴력이 더 심하죠, 공부가. 그래서 공부한 걸로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와, 선생님 어떻게 그런 걸 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미토는 공부가 안 된다고요. 인성, 재극인으로 무너져서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자꾸 형성이 되질 않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집안에 막 집안이 쓰러진다던가, 뭐, 아버지가 막 사업이 망한다던가, 공부할 환경이 자꾸 이게 안 되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같은 정제라고 똑같은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런 게좀 구분이 돼야지 미세통변이 가능해진다. 자수가 달라 보여야 돼요. 이제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이 자수는, 아 이게 축토의 자수가 좀더 괜찮아 보이는구나. 정미, 정축 어때요? 확실히 달라 보이죠? 네, 정미는 어때요? 상관생재에 급급하죠. 인성이 무너져 있고 얘는 인성을 끌어다가 상관으로 표현하고 알리려고 하는 게잘돼 있죠. 선생님이고 장사꾼일 수 있겠네요. 선생님이고 사기꾼일 수 있겠네. 전문가이고 예, 도둑놈일 수 있겠네요. 완전히 달라져요, 사주가. 근데 여기서 이제 억부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얘는 여름이고 얘는 겨울이니까 얘가 상관이 더 세다. 그래서 상관 중심의 상관 생재다. 얘는 상관이 약하니까 인성,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건 업부적인 관점의 해석인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업부적으로 단순하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 해석도 맞아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업부적인 건 어떨 때 쓰라고요? 그 사람의 개인성, 성향, 심리 이런 거 볼 때는 업부가 주요하게 맞아떨어져요. 근데 굳이 업부로 가지 않아도 이렇게만 봐도 다르잖아요. 쉽죠? 이제 점점 쉬워지고 있죠? 머리가 이제 막 깨야 돼요. 이제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한 동영상 두세 번 반복하시면은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을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그래서 재극인이 심한 거예요. 이거는 약하고 재극인 문어 이게 문제가 그냥 단순 재극인이 아니라 자각 증상이 없는 게 큰 거예요. 자각 증상이 없는 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성은 도덕적인 도덕성이잖아요. 도덕성과 관련이 있다는 소리예요. 도덕성이 무너져 있는데 자기가 모른다고요. 그거를 요즘에 최근에 논란이 된 승리 사건 같은 거랑 연관 분명히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실수를 한 거지만은 모를 수 있다고요. 억울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토 하나 때문에 그런 천지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잠이 원진은 그냥 단순히 원진 이렇게 얘기할 만한 건 아니고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이해하다 보면은 통변이 더 좋아지죠. 통변하는 실력이.